오늘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아까는 안 부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오니까 정말 많이 부럽고요.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건 씨가 오늘 사회를 맡았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방금 와서 급하게 들어갔는데 네, 네. 조건 씨가 오셔서 죽어도 못 보내 이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네. 혹시 뭐 조건 씨 그 노래 말고 선희 씨에게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급 네, 질문이라 지금 네.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있는데요. 뭐 저희 노래 있을까요?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뭐 아니라기에 아니라기에 죽어도 못 보내 뭐 잘못했어 뭐 너무 많은데, 결혼식에 부르기에는 좀 부적합한 노래로 네. 네 아마 좀 사랑 노래가 있으면 다음에 네 남겨놨다가 예약해 놓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이 선예 씨의 결혼으로 인해서 아이돌계의 결혼관이 굉장히 새바람이 분다 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특히 우리 스롱 씨 같은 경우에는 나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예. 아, 그러니까 결혼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기들이 너무 이뻐서 예. 좀 위험한 말은 아닌가요? 결혼은 싫은데 아이가 갖고 싶다. 아니 뭐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진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애기들이 귀엽다라는 정도로. 저기 그러면은 우리 그 2AM은 네 분 중에 누가 가장 빨리 결혼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창민 형이 제일 이유가 빨리. 있다면? 아 가장 나이가 많으니까 제일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그 선예 씨 오늘 결혼하시는데 남편분이 굉장히 훈남이세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보낼 만한 점수가 되나요? 예, 그럼요. 물론 얼굴도 훈남인데 얼굴만큼 마음도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한 분이셔서 저희가 또 마음 편하게 또 선예를 네.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서 이제 몇 번 뵀었는데요. 늘 보면 이제 선예 곁에 있고 이렇게 잘 챙겨주는 모습이 한 믿고 보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둘이 네.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렇군요. 혹시 그 2세가 태어난다면 선예 씨의 이런 부분을 네, 다이나마이트 하나 또 다이나마이트. 아유, 죄송합니다. 인성적합니다. 제가 혹시 2세가 태어난다면 선예 씨의 이런 부분은 꼭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다면? 꼼꼼함? 꼼꼼하고 뭐 이렇게 리더로서 잘 챙겨주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무래도 닮으면 나이가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눈을 닮았어요. 눈이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생겨서 선예가 눈을 닮았으면 좋겠다. 사실 선예 씨가 되게 용감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세 분도 어떻게 결혼할 상대가 생기면 이렇게 용감하게 빨리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선혜 양은 이제 여자고 네. 또 남자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선혜 씨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진영이가 한마디 하세요. 네. 누나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온 거 같은데 너무너무 이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결혼식 너무너무 아름답게 빛낼 수 있게 뭐 마무리를 지어요. 마무리를. 네, 아 너무 떨려가지고 네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아예 또 누나 결혼한다는 게 근데 웨딩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오늘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선예 씨 사위를 보시게 됐잖아요.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네. 처음에 이제 사회자 부탁이 왔을 때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떤? 그런데 울까봐. 아 울까봐. 네 울까 제 눈물이 좀 많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목표는 눈물 안 흘리기. 아 눈물 안 흘리기. 네 굉장히 긴장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친 선예 씨의 결혼 소식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기분이? 저는 놀랬어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 젊고 네. 창창한데 네. 뭔가 빼앗기는 기분이랄까요? 빼앗기는 기분? 네. 뭔가 저는 가족 같은 존재니까 너무 일찍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네,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선예의 길을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못 보내신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 죽어도 못 보내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죽어도 못 보내요? 네.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민선이 죽어도 못 보내. 네.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벤트를 네.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또 일부는 또 예배 네.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좀 경건하게 또 식을 치를 네. 예정이고요. 네. 2부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JYP 식구들의 또 파티가 네. 될 예정이라 네, 제 나름대로 좀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아주 즐거운 예식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절친 선혜 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정말 오늘 결혼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은데 이제 정말 찌개를 끓이는 너의 모습과 다림질을 계속 쭉 할 너의 모습을 상상하니 아직도 적응이 안 되지만 그래도 현모양처처럼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굳게 믿고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 축하해!